같아요. 당연하죠. 왜? 네. 무엇 때문에 공부? 그냥 저렇게 아빠처럼 자유롭지 않다. 네, 그냥 현실 감각 없이 저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안전하다. 돈은 많이 벌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 알겠습니다. 이 정도 들었는데 우리 딸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해봐요. 아빠, 나랑 혁성이랑 엄마가 바라는 게 돈 30억, 대박 이런 게 바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아빠가 굳이 아빠의 꿈을 조금만 접어주면 여기서 그만둔다고 아빠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절대 않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다시 현실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자, 아, 유희 씨부터 갈까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님께서 대박 대박 얘기를 하시는 걸 계속 들리는데 그만 치킨 한 마리 시키고 정말 오순도순 얘기를 나눈 것도 되게 작지만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레이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고민이고 조금 현실적으로. 네, 저도 일단 고민을 누려봅니다. 아빠가 이제는 아버지의 꿈을 자식들의 밑거름으로 심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자, 지금까지 130분가 1입니다. 이거 아버님 130분가 하면 상처 하지 말아요. 3, 2, 1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딸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진짜 있으세요? 세범이, 네가 생각한 것처럼 아빠가 너무 무모할 수는 있어. 근데 사람이 뜻과 의지만 있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는 아빠를 한 번만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딸. 자, 다시 누르도록 할게요. 예. 자, 139표에 도전합니다. 보여주세요. 거의 막상 막할 것 같아요. 132? 네. 132! 132 아니야, 132! 142! 142! 아, 자, 무한도전이냐, 5승이냐, 1승이냐! 42! 5승이냐, 1승이냐! 아. 5주 동안 즐겁게 놀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꿈 앞에 놓여있는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난관을 다 헤쳐나가서 결국은 나는 데 성공하겠습니다. 나는 데 성공하겠습니다. 예. 자,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